1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의 관동지방에는 초전설 포켓몬 미츠 외에도 프리저, 파이어 썬더라는 전설의 새 포켓몬이 존재합니다. 게임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스토리가 특별히 없지만 극장판 루기아의 탄생에서 루기아는 전설의 새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루기아와 전설의 새는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세대 포켓몬스터 게임 역시 전설의 새들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트위쿤, 엔테이, 라이코라는 전설의 포켓몬이 존재합니다. 성도 지방의 인쥐시티에 있는 어떤 탑에서 살던 이 포켓몬들은 탑에 불이 나게 되면서 죽게 됐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7색조의 신비한 힘으로 다시 살아나 성도 지방을 배회하는 전설의 포켓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7색조에게 은혜를 입은 스위쿤 엔테이 라이코가 지난 대결에서 루기아에게 패배한 7색조를 안타깝게 여겨 그에 대한 서력으로 전설의 새 포켓몬들과 대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팀이 이길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도 포켓몬 배틀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했잖아요. 영상 찍었는데. 네. 어땠어요? 뭐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야. 좀 가지고 놀면서 이겨서 좀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저 재밌었긴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 보이던데. 제가 칠색조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게 재밌다는 건 아니고. 네. 영상을 이제 부모님이랑 찍게 된 게 재밌었던 거고. 아, 그것만 재밌었죠? 네,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처발리니까 기분이 어떤던가요? 처발린다고요? 처발린 거죠. 한 번 이겼잖아요. 아, 그럼 제가 받으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이기긴 이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뭐 포켓몬 배틀이 심리전 이런 게 있으니까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아니 안 떨려요. 약간 아니, 부들부들 되는 느낌이야. 여기까지 아니, 느껴지는. 아니 전혀 전혀. 네. 그럼 오늘은 오늘 얼마나 잘한지 한번 이번에는 또 이제 부모님이 이길지 한번 볼 건데요. 자신 네. 있나요? 아 네. 아 자신 없는데 왜 자신 없을까요? 왜 자신 없지? 아 그게 일단.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지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영상에서는 한 명은 전설의 새, 또 다른 한 명은 전설의 개를 맡아서 서로 대결을 해볼 텐데요. 네. 전설의 새가 뭔지 딱 아시나요? 전설의 새 하면?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럼 전설의 개는 어때요? 전설의 개. 전설의 개도 모르시는 분 당연히 없죠. 없다고요? 유명하기로는 전설의 해보다 더 유명하죠. 스토리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걸요? 본인 알고 있었어요? 스토리? 저는 얼핏은 알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얼핏. 그 약간 이상한 개들이 호우 네. 때문에 좋은 개로 변한 그런 좋은 개로 변했죠.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별로 어중떠중 개들이 좀 전설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좋은 개로 변한 거 아닙니까? 네, 뭐 틀린 건 아닌데 거의 호우가 약간 강형욱급 아닌가? 그 강형욱이라고요? 그죠? 아니 강형님 정도면 이제 전설의 개를 만들 수 있는 전설의 새 하면 이제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전설의 개 하면 일단 그 유저분들이 되게 웃어요. 네. 전설의 개라고 하면 좀 약간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원래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레전더리 비스트라 그래요. 한글로는요? 한글로는 전설의 개.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칠색조를 선택해서 부우님의 루기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설의 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칠색조와 전설의 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설정상 전설의 멍멍이들은 원래 탑에서 살고 있다가 불이 나서 죽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려준 거예요. 아, 원래 있던 개를 좋은 개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개로 살려준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칠색조와 전설의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칠색조를 해서 이번에는 전설의 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또 루기아는 극장판 루기아의 탄생에서 전설의 새들의 리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난 대결에서 루기아를 사용했던 부우님께서는 전설의 새를 막 될 예정입니다. 먼저 스위쿤, 엔테이, 라이코에 대해 설명하자면 각각 물, 불, 전기, 단일 타입이고 스위쿤은 풀, 전기의 2배, 엔테이는 땅, 바위, 물의 2배, 라이코는 땅에만 2배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종족값은 모두 580이고 스위쿤은 방어와 특수방어, 엔테이는 공격, 라이코는 특수공격에 특화된 종족값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은 모두 상대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기술의 PP 소모가 2배가 되는 프레셔를 갖고 있고 각자 서로 다른 숨겨진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배틀에서는 모두 다 프레셔로 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전설의 새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저, 썬더, 파이어의 타입은 각각 얼음 비행, 전기 비행, 불꽃 비행이고 방어 상성은 전설의 개들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전설의 새들 모두 바위 공격에 약점이 있어서 상대가 바위 타입 기술이 있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설의 개 중에 바위 타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이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네, 전설의 새 종족값은 모두 580으로 프리저는 방어, 특수방어, 썬더는 특수공격, 파이어는 공격,
특수공격에 특화된 종족과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은 전설에게와 같이 프레셔를 갖고 있고 각자 서로 다른 숨겨진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배틀에서는 전설에게와 마찬가지로 굳이 숨겨진 특성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모두 프레셔로 고정할 생각입니다. 왜 안 써요? 숨겨진 특성 좋던데? 사실 나머지는 별로고 썬더의 숨겨진 특성은 쓸만할 텐데 접촉 기술을 쓰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프레셔로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설의 새에 대항해서 전설의 개들은 어떤 샘플을 가져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쿤의 기술 배치는 열탕, 미러코트, 명상, 잠자기이고 성격은 차분, 특성은 프레셔, 도구는 유류열매입니다. 기술 배치와 도구를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명상을 사용해서 특속력과 특수방을 올리고 열탕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미러코트로 특성 능력이 높은 전설의 새들의 기술을 카운터로 보낼 생각이고요. 여차하면 잠자기를 해서 HP를 만땅으로 채운 다음 유류 열매로 잠자기에서 깨어나는 개꿀인 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짜증나네요. 그 다음으로 라이크의 기술 배치는 10만 볼트, 볼트 체인지 명상, 잠자기이고 성격은 겁쟁이, 특성은 프레셔, 도구는 유류열매입니다. 라이코도 스위쿤과 마찬가지로 명상으로 특수공격과 특수방을 올리고 10만 볼트로 공격하거나 볼트 체인지로 교체 플레이를 하거나 여차하면 또 잠자기를 사용하고 유류열매로 또 잠에서 깨는 개꿀인 이런 플랜을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네. 엔테이의 경우 기술 배치는 성스러운 불꽃, 스톤 엣지, 잠자기, 분함의 발구르기를 가져왔고 스톤 엣지요? 네, 스톤 엣지. 왜 그러시지 모르겠네. 일단은 네, 계속하세요. 성격은 명랑, 특성은 프레셔, 도구는 바이제트를 가져왔습니다. 썬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순풍을 가져온 이유는 고속이동이 좀 더 좋긴 하지만 네. 순풍은 이제 교체된 포켓몬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썬더로 처음에 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으면 이제 다음 교체를 하거나 그럴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순풍을 가져왔고요. 네. 날개 시기는 뭐 버틸려고 가져왔고요. 네. 10만 볼트는 그냥 공격기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울브 찍기는 명상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네. 울브 찍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파이어인데요. 네. 파이어는 불사르기, 울부짓기, 회오리 불꽃, 날개시기를 가져왔는데 네. 날개시기와 울부짓기는 아까 같은 동일한 이유고요. 네. 불사르기는 또 불이 또 그 카운터를 막기 때문에 네. 그거 없애려고 또 가져왔어요. 네. 최대한 버텨보려고. 네. 그리고 회오리 불꽃은 파이어의 이제 주 공격 스킬로 쓰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네. 이 조인밴드와 같이 함께 사용하면은 굉장한 위험을 발휘하기 때문에 채용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저는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여섯 네. 마리 중에 가장 느리기 때문에 어차피 스피드 의미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과 스피드도 느린데 얘가 또 방어만 높아가지고 쓸데없이 공격력이 낮아서 공격으로 뭔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격력이 의미 없는 한 번에 보내는 절대용들을 채용해봤습니다. 마음의 눈은 절대 용도를 100%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스킬이고요. 대타 출동과 날개시기는 버티기에서 채용을 했는데 절대 용도 쓰기 바쁘지 않을까 싶네요. 먹다 남은 음식은 딱히 뭐 할 거 없어서 넣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부훈인데 전절음맨, 전절음맨인데 부의 대결 이제 시작했고요. 네. 가라 엔테이. 엔테이 가라 썬더! 어우 썬더 어우 썬더 어우 프레셔 어우 장난 아닌데 어우 엄청 빠르시네. 둘의 스피드는 같죠? 둘 다 520 500 아니 둘 다 255 죄송한데 지금 스톤 엣지 맞으셨어요. 아이 스톤 엣지 원텅 원컴이 아니네. 뭐 예상했습니다. 아이고 날개시기 하면 비행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톤 엣지는 별거 없는 거죠. 어, 그럼 약점이 사라졌네요. 네. 어? 이게 뭐지? 제가 뭘 썼을까요? 제가 뭘 썼길래 왜 그러세요? 약점이 사라져가지고 안 죽을 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게 일단은 일단 썼어요. 일단은 있긴 있으니까 뭐 파이제트 갖고 왔으니까 쓰긴 썼는데 제발! 버텼네요. 오! 이럴 수가.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버티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지겠네. 아 맞지 않았다. 예스! 어? 오씨 큰일 났는데? 이게 그 5%의 힘입니다. 어우씨 어 지겠는데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맞으시고요 일단. 아이고 엄청 세. 아니 스톤했지만 죄송한데 저도 좀 미안하네요. 너무 세가지고. 아 스톤했지보다 조금 약한데 이렇게 셌나?
확실히 그 자석부정의 힘인가요 이게? 빨리 뭐든 해보세요. 고민 좀 할게요 좀. 아 기다려보세요. 어? 훈풍 없어졌나? 네. 어. 미워. 아 좀 보세요 성품 언제 없어진지. 아 정말. 아 저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꾸잖아요 썬더 죽어서. 과연 누가 나올지. 아이고 파이어님께서. 아이고 아이고 프레셔 아이고 프레셔 무서워. 스톤 엣지가 딱 한 개 나왔네요. 뭐 써야지 뭐 어떡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안 빗나갔네. 안돼. 너의 죽었어.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 영상을 떠나서 진짜 너무 웃겨요 지금. 아니 아니 왜 이... 아 근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성스러운 불꽃을 다 썼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절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설마 설마 절대왕도 설마 이 타이밍에 절대왕도 맞겠어요 설마? 그쵸. 양심 있으면 절대왕도 썼겠어요.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 깜빡깜빡 어?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도망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요. 어, 무서운데 이제 완전 다 썰릴 수가 있겠는데?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아이고 신은 없습니다. 뭐 그냥 좀 무난하게 좀 무난한 걸 좋아해요. 아이고 깜빡깜빡 아이고 아유 확률이 더 나는 안 되고 아유 뭐야 마음에 아 아 뭐랄까 무엇을 할까요. 아무 쓰자 쓸모없는 NTL 한번 들어야. 니가 맞아라 절대왕도 니가 맞아라. 맞지 않았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분의 1인데 거의? 30%면은 3번 썼을 때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양심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독립변수여서요. 아 얘는 뭐 하는 애도 좀 써라. 아 지금 분함의 발그루기 때문에 쓸 게 없잖아요. 잠자리 써서 넣고 정말 주무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피 채우는 기술 없나요? 아 진짜 개답답하네. 바꾸셔야죠 그러면. 아니 진짜 이러면은 뭐지 이겠네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뭐지 이겠는데요. 깜빡깜빡 아니요 그냥 바로 쓰죠. 와 이거지 드디어. 잘 가지고요. 아이고 제 심리전 안 나갑니다. 심리전에서 완전 졌네요 제가. 아 스위크닝 대장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스위크닝 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 대장 죽으면 다 죽은 거 아닌가? 아니 라이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라이코 죽으면 진짜 죽을 거예요. 진짜 좋아요. 깜빡깜빡은 안 쓰겠죠 설마 양심 있으면. 빨리 써보세요. 어? 일단 심 한번 들어갔고 바로 아... 마음을 쓰면 어떡해요 지금. 절대용도로 마지막 길을 눌렀어야지. 어? 말이 없는가 보니까 무슨 수가 있나? 사실 절대용도를 다 썼어요. 진짜 프레셔! 이놈의 프레셔 때문에! 이거 말 안 했구나. 아 진짜 웃기다. 사실 네. 엔테이가 네. 신속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혼자서 3대1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왜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신속 엔테이를 뺐는데도 이렇다. 저 라이코랑 스위쿤이 명상 또 하고 그러면은 절대영도가 있잖아요. 절대영동 같은 그런. 아 절대영도 해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영도가 좋죠. 근데 네. 이게 확률이 30%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프레셔예요. 세 번밖에 못 써요. 이 구역적인. 아니 뭐 루기아 때 신나게 하더니 갑자기 뭐. 원래 이겨야 재밌는 겁니다. 아 예, 아 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절대왕도가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은 좀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아... 절대왕도까지 한 번도 못, 한 번밖에 못 떴죠? 네. 맞아 뒤지는. 맞아 뒤지. 이거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칠색조는 서서히 죽었어요. 대타출동 맞고. 칠색조는 네. 1대1은 지지만 네. 자식들은 잘 키웠네요. 자식이라고 좀 그렇나?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역시 강요. 그 유일신이라는 말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거 여기서는 좀 좋은 말로 쓰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유일신이란 말이 있긴 한데 네. 유일신이 아닌데? 진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진짜 유일한 신이 됐어요 여기서는. 원래 비아냥거리는 별명인데 유일신한테도 못 이기는 수준. 비안 아니고요. 비아냥거리시는 건가요? 수준이 그래도 이제 유일신이니까. 아 수준이 낮다. 유일신이랑 비등비등했지만 조금 낮다. 그것도 약간 비아냥. 기분 나빴어요? 엔테이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라이코가 스피드가 가장 빠르지만 두 번째로 빠른 게 엔테입니다. 개들 중에선. 네네. 새들 중에선 가장 빠른 게 썬더인데 네. 썬더랑 라이코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전설의 새들은 엔테이보다 전부 다 스피드가 낮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 유일 신이라고 불리는 엔테이가 스피드를 모두 앞서기 때문에 뭐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멘탈 집에 갈 때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웃으시네요. 아, 웃음이 터져나와서. 네 그럼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